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천안함의 진실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산부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재산부표 아래에서 뭔가 뭐 작업을 했다 이런 건데 도대체 무슨 작업을 한 건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 그 전에도 나왔었긴 했는데 그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증언을 하신 건가요? 증인으로 나오신 분은 이현규 씨라고요. 예비역 UDT 대원이십니다. 네. 군에서는 UDT였다가 이제 현역이 아닌 퇴임하신 분들이고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한조준이 돌아가신 한조준이와 동기신 분이 계세요. 네, 같은 동기신 분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백령도에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조준이를 만납니다. 네. 만났을 때 한조준이하고 한조준이가 작업하던 곳, 즉 제3의 부표가 있는 그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조준이가 여기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함수. 실은 거기가 함수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한조준이도 거기가 함수가 아닌 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를 리가 없는데 여기가 함수라고 이야기한 데는 그 위치에 있는 물체를 뭔가 비밀스럽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곳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니 한조준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선을 이용해서 29일 날 어선 어탑으로 찾았다 그래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함수와 한미는 그 하루 전날 다 찾아요. 자, 3월 26일 날 사고가 발생을 하고 네. 3월 27일, 3월 28일 이틀들이 흐릅니다. 네. 사실 지난 2월 달 재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어떻게 함수, 한미처럼 거대한 물체 함수는 길이가 47m에 폭이 10m, 높이가 15m 이렇게 되면요. 테헤란로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이에요. 한미는 한 12층짜리 건물하고 맞먹습니다. 그 거대한 물체가 서해 바다에 빠졌단 말이에요. 특히 한미 같은 경우는 한미가 어디에 빠졌는지 모르냐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TOD 영상이 마지막 한미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TOD가 잡고 있고. 그렇죠. 그죠? 좌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방위각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KNTDS라고 우리 군에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 시그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육상에서는 레이더로 잡고 있죠. 레이더로 잡고 있고 방위각도 알 수 있고 KNTDS가 잡고 있는데 한미가 최종적으로 사라진 지점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네. 압니다. 알면 한미가 사라진 지점에서부터 실제로 가라앉을 때까지의 거리차는 있겠죠. 그 거리 차이에 변수를 주는 게 뭡니까? 조류가. 조류밖에 있죠. 없습니다. 오로지 조류밖에 없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면 한미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8m예요. 거기 수심이 얼마냐면 47m예요. 그럼 47m 수심에 물속에 38m짜리 한미가 거꾸로 해서 들어간다면 불과 9m. 그렇죠. 불과 9m만 더 들어가면 해저 지반이잖아요. 해저 지반에 닿는 순간 옆으로 눕죠. 네. 그럼 요 거리만큼이 얼마냐라는 부분은 불과 몇십 메타나 100m, 200m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조류가 어느 방향인지 다 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 반토막 난 지점이 있으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는 표류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만큼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3분 내지 3분 30초 정도 반토막 난 상태에서 조류 따라 흘러간 거리, 그다음 물속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조류에 따라 흘러간 거리, 요 거리가 불과 180m밖에 안 돼요. 180m면 천안함이 전체 길이가 84m라고 본다면 천안함 선체 길이의 두 배 정도 거리에 가라앉아 있는데 이틀 동안 못 찾았다. 좀 너무 안 찾은 거 아닌가요, 그건? 말이 안 네. 되죠. 이틀 동안 안 찾았다. 우리 그저 그 별 네 개 다셨던 박정희 합조단장이 재판장에 나와서 서해 바다가 심청이 빠졌던 인당수인데 그 시커먼 바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 요즘 바닷속에 찾는 거 사람 눈으로 안 찾아요. 소나로 찾는데. 네. 소나 시스템이. 아니 그건 이제 어선들도 다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소나 시스템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해봅시다. 네. 아무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를 찾지도 않고 이틀 동안 그냥 보냈다는 거는
다른 일에 바빴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함수는 표류에서 그 다음 날 27일 오후 1시 37분에 완전히 깔았습니다. 그리고 16시간 22분을 떠 있습니다. 네. 무려 16시간 22분 동안 떠 있는 함수를 추적을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추적을 해요. 네. 매 시간 추적을 해서 현장에 알려줍니다. 근데 달려가지도 않아요. 그 시간 국방부에서는 함수 한미를 다 깔아놨는데 못 찾고 있다고 거짓 발표를 합니다. 이틀 동안. 다른 일 하느라.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미에는 실종자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제가 추정컨대 해군본부에서는 천안함이 반토막이 났을 때에 함수는 다 생존자들이 함수 위에 올라가서 구조가 됐죠. 그죠? 예. 58명이 구조가 됐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 그 안에 희생자 한 사람 발견됐어요. 그죠? 박성균 아사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지만 함수는 전원 구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미는 불과 3분 내지 5분 만에 전원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해버렸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월호 같은 경우는 옆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내부에 에어포켓들이 존재합니다. 공기 주머니들이. 그런데 이거는 천안함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거의 존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군함 같은 경우는 온갖 케이블이 위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뚫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사망했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군 당국도 한미는 거의 다 바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 안 찾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일. 제3부표에 가라앉아 있는 그곳에 수색하고 그곳을 돕고 그것을 하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천안함 한미 함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심지어 백령도하고 대청도에는 모든 어선이 어군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어요. 이 어군 탐지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요. 물고기 떼를 잡아낸단 말이에요. 네. 요즘 아실지 모르겠지만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만한 핸드폰 사이즈의 어군 탐지기를 갖고 다녀요.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돌아다니는 게 잡혀요. 네. 거기에다가 낚시 이게 뭐 싼 거는 뭐 10몇만 원, 뭐 비싼 거는 20만 원,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낚시하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과학을 이용해서 물속을 들여다보는 시대에 이틀 동안 배를 못 찾았다고도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제3의 부표에 전부 올인해서 신경 쓰느라 함수와 한미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그게 28일이에요. 28일 날 한미하고 함수를 찾습니다. 네. 모든 어선들도 출입항 시켜요. 금지시켜요. 이틀 동안. 말이 안 되죠. 즉각 어선들을 투입을 해서 함수 한미를 찾는 데 도와달라고 해도 모자랄 지경에 이틀 동안 출입항을 금지시켜버려요. 그거는 아예 함수 한미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밖에 따르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일 날 함수 한미를 찾았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어선 그때 이틀 지나서야 어선한테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헤더코 선장이 가서 한미를 찾죠. 그다음 2시간 후에 밤 10시에 함수를 찾죠. 28일 날 한미와 함수를 다 찾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루 뒤인 29일 날 한주호진이가 어탐으로 어탐이라는 것은 어선에 장착된 걸 어군 탐지기. 네. 어군 탐지기로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함수도 아니고 한미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9일 날 함수준이가 어군 탐지기로 직접 찾아서 자기가 직접 부표를 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황은태 기자 녹취록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3의 부표의 부표는 한준이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29일 날 어군 탐지기로 설치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UDT 대원들이 거기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한주호 준이도 그렇고 군당국이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비밀스러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깥에 있게는 해요. 그랬더니 이 그 밖에서 도와주러 온 분들이 이제 나중에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도 웬만큼 잠수라면 자신이 있고 군에서 UDT 다 했고 그 다음에 살아간 생업 자체가 잠수인데 대부분 그런 계통의 일을 하시거든요. 네.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볼멘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 한주호 준이가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보자 해서 그 중에 몇 분을
한 연규 씨와 두 분 정도를 들어가서 보게만 합니다. 아, 구조를 돕지 실제 작업은 같이 안 했습니다. 아. 실제 작업은 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서 보라고 어디는 가지 마. 저쪽은 날카로운데 거기는 가지 마. 그럼 이쪽으로 가봐. 해서 들어가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 들어갔다 보고 나온 것만 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어떠한 수색 작업이나 하질 않았어요. 아. 그러고 나서 30일 날 한조준이가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 그 이후에 이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KBS 기자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서 녹취록을 만들고 기사를 만든 것이 제3의 부패와 관련된 취재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UDT 대원들은 나중에 그 지점에서 한주호준이가 사망한 지점에서 추모제를 엽니다. 네. 추모제를 열고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죠. 여기서 추모 부표가 있는 곳 앞에서 추도사를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의 증언 내용이 천안함과 천안함 함수와 함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체가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함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함수는 완전히 90도 누워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두팔벌레 둥그런 했지. 천안함 함수에는 사람이 서서 걸어다니는 문들이 좌우로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데서 갈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 옆에 이제 긴 국기봉이, 예, 국기 개항대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소방호수들이 얽혀있고 격실로 되어 있었다. 천안함에 해지 들어가면은 사통팔로 뚫려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근데 해지가 완전히 격실로 되어 있는 곳은 잠수함이죠. 잠수함이 침수라 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는 다 걸어 잠그잖아요. 그쵸. 격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잠수함 구조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인근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제 건져 올리는 장면이 KBS 보도에도 잡히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 2m짜리, 그런, 2~3m짜리 물체, 그런 것도 건져 올려서 어디론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시신 인양할 때 쓰는 그런, 들것, 그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은 미칠함대 영상에서 고스란히 다 이제 잡혔던 부분들이죠. 그래, 이렇게 종합해보면 결국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해군 작전 상황도에 이와 관련된 표기가 있다는 건가요? 해군 작전 상황도 상에 이제 그저 최초 자초가 있는 부분은 A 섹션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래쪽 용트림 바위 아래쪽에 있는 붉은 점하고 플러스 기호 두 개, 마이너스 기호 하나, 38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B 섹션인데 네. A 섹션은 천안함 좌초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B 섹션은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이 가라앉은 곳의 상황입니다. 함수는 좌초 후에 나와서 충돌로 반파되고 난 이후에 16시간 22분 동안 계속 표류합니다. 계속 표류를 해서 백령도와 대청도 중간 지점에 최종적으로 가라앉죠. 가라앉을 때까지 16시간 22분 동안 표류하는 동안 중간에 해경정이 패트롤을 합니다. 네. 27일 아침에 천안함 함수 옆을 뱅뱅 돌아요. 해경 253호정이. 네. 처음에는 해경 501호정이 천안함 함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 7시에 해경 253호정에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하고 해병형 253이 천안함 함수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함수에다가 뭘 묶든지 부위를 설치를 하든지 함수가 최종적으로 가라앉으면 어디 가라앉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안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수부들이 투입을 하든지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에 거의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잠수부가. 물속으로 한참 들어갈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수색을 해도 되잖아요. 네. 잠수부들이. 안 해요. 그런 거 사고 다음 날. 결국 그 뒤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25일 날 함수를 건지고 보니 그 안에 박성용 하사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어디서 발견됐죠? 자이로실. 자이로실은 천안함의 제일 아랫바쪽에. 왜 아래쪽인가? 이게 옆으로 뒤집어지면 그나마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아, 그럼 공기를 찾아서 짝이 나오는 공기를 찾아서 갔을 거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사고가 발생하고 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숨쉬기 위해서 찾아가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자이로실에서 더 이상 가질 수는 없으니까 자이로실에 있다가
결국은 16시간 22분 떠 있는 동안에도 전혀 구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 위치까지도 부표도 설치도 하지도 않고 내버려뒀다가 결국 가라앉아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고 더 하루가 지나서 발견했다라고 발표한 것이 천안함 함수란 말이에요. 함수의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고요.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은 흘러서 용트림 바위 앞에 제3의 부표 위치에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제일 생존자가 많을 수 있는 곳을 제3의 부표에 가라앉은 잠수함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 점은 있어요. 잠수함이니까 일단. 일단 잠수함이니까. 그리고 그 빨간 점 옆에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하나는 뭐냐면 플러스 두 개는 거기에서도 대원들이 격실에서는 잠궈버릴 수도 있지만 격실 쪽에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헤엄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플러스 둘은 생존자 두 명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두 명이. 작전 상황도에 마킹하는 것을 본다면 플러스는 생존자, 마이너스 하나는 사망자, 시신. 그래서 생존자 두 명을 구조하고 시신 한 명이 발견됐고 38이라는 숫자는 아직까지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사람 38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38은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플러스 두 명이 가르쳐줬겠죠. 생존자들이. 그렇죠. 이 안에 또 더 누가 몇 명이 더 있다. 그게 작전 상황대에 고스란히 있단 말이에요. 이 잠수함을 처리하는 데에 모든 전력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한미를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 뭐 이야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미를 이동하는데 어디 저수심으로 데려가죠? 네. 그리고 집을 물속에 넣죠? 네. 5일 동안 머물잖아요. 그러면서 크레인도 그쪽으로 가죠. 이 물속에 가라앉은 잠수함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크레인의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수중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어, 비밀리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밀리에 네.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면 카메라들이 막 플래시 터뜨릴 건데. 네. 그러니 수중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그 인근으로 가져갈래니 그냥 가면 이상하니까 함수 한미를 데리고 와서 물속에 집어넣고 5일간 머무릅니다. 그 중간인 4월 14일 날 미군은 엄청나게 바쁘고 한국 작업자들은 전원 다 육지로 다 내보냅니다. 그 현장에는 오로지 크레인 기사와 군인들만 있는 상태에서 4월 14일 날 제3부피 아래에 가라앉은 잠수함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게 되죠. 네. 이른바 VIP 메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잠수함 관련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네. 사인펜으로 지워버려요. 아.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5월 16일 날 김태형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아. 그때 집중적으로 신문하게 될 내용인데요. VIP 메모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관님, VIP께서 네. 그러니까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국방비서관이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A4용지에 메모를 해서 김태형 장관한테 갖다 줍니다. 네. 그래서 김태형 장관이 턱 이렇게 받아보니 장관님 VIP께서 VIP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네. VIP께서 외교안보수석에게 답변이 자꾸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고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또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하니까 이거를 여당의 의원 질문 형식 그 당시에 여당은 한나라당이죠. 네. 여당 의원 질문 형식이든 아니면 직접 말하든 간에 안 보이는 두척과 이번 사태에 대한 연관성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땡땡땡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VIP 메모가 있어요. 이거를 국방비서관이 장관한테 주셔서 장관이 보는데 노컷뉴스 기자가 카메라로 땡겨서 망원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그게 바로 VIP 메모입니다.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이 희미해서 노컷뉴스에 전화를 해서 원본을 샀습니다. 아. 좀 제공해달라는 게 안 된대요. 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25만 원 플러스 부가세 별도 해서 송금을 해주고 이 기사 원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 보이는 두척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땡땡땡과 침몰 초기함이라고 적은 거예요. 땡땡땡의 잠수함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런데 그걸 막 이렇게 사인펜으로 지워놨어요. 잠수함을 써놓고 지워놨는데 지워놨어도 잠수함의 흔적이 보여요. 필체도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다면 잠수함 하나, 침몰 초기함 이 두 개가 가라앉아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줬는데 이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시합니다. 안 했죠. 이거 그대로 접어서 집어넣고 기존의 자기 입장대로만 얘기를 합니다. 폭발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판단한 것이 아, 이 조작, 이 천안함 사건 조작의 핵심 키는 김태형 국방장관이다. 이명박 VIP께서는 왜 자꾸 어뢰로 기우냐고 하잖아. 이명박 대통령도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작된 흐름에 있어서 휘둘린 사람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군 같은 경우는 미군에 또 직접 연결이 돼 있으니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아,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아, 네네네. 배는 뭐 부서질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배를 잘 알아요. 그 자기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처음에 어뢰 북한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4월 처음에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김태형 국방장관이 이거를 폭발로 몰아가고 결국은 북한에서 쏜 어뢰로 가져가고 결국 5월 24일 날 이명박이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를 하죠. 네. 그러면서 개성공단 그죠? 오이사 조치를 취하고 다 하죠. 이렇게 몰아간 당사자가 김태형 국방장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을 들어봐야 되겠다. 사실 이제 김태형 국방장관 다음에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항소심 들어와서 증인을 추가 증인을 요청을 할 때 여덟 사람을 추가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는 뭐 지금 이제 벌써 왔다 간 박정희 합조단장이나 윤종성 조사본부장 그건 뭐 작년 금년 초에 다 이제 증언석에 섰고요.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총책임자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북한의 김영철도 네.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폭발을 시킨 당사자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김태형 국방장관이나 그다음 이 원세훈 국정원장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재판장님께서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캔슬하시고 네. 또 김영철 북한의 부장도 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 결국은 이제 뭐 캔슬되고 그나마 김태형 국방장관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된 데에는 서로의 그 주장한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재판장님께 진지하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김태형 국방장관은 계속 북한의 소행이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태형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말했고 난 이후에도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지을 만한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원세훈 국정원장은 북한의 소행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국정원장은 정보를 알잖아요. 그렇죠. 정보의 흐름을 알잖아요. 정보의 흐름을 알고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안다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작된 대로 국방부가 몰아가는 대로 합조단이 몰아가는 대로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자기가 동의를 하는 순간 최고의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본인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올가미를 묶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보 책임자라서. 자기가 거기에 그 거짓에 동승하는 순간 제일 많이 비난받고 제일 처벌받을 때 본인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조작에 가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이명박을 정점으로 해서 양쪽에 국방청 책임자와 정보총 책임자가 진술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신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재판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재판장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재판을 하시다가 정회를 하셨어요. 잠깐 한 10분 재판을 중단하고 우리 합의부 재판, 그러니까 판사님, 재판장님, 또 우회심, 자배심, 세 판사님들께서 언언을 하신 뒤에 증인들을 누구를 소환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더니 다른 분들은 캔슬이 됐고 김태형 국방장관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5월달, 6월달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태형 장관한테는 이 VIP, 뭐 본인도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라는 걸 알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겠지만, 이 VIP 메모 속에는, 이거는 그 언어 영역이거든요. 참 천안하면 뭔가 과학적인 게 다 다루어지는데, 이건 들여다보고 읽어보면은, 감이 잡힙니다. 언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안함이 침몰하게 된, 단독으로 침몰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과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잠수함이라는 이 텍스트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참 이때 당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천안함의 진실 일곱 번째 시간 이 재산부표 재산부표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TOD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